자, 오늘의 주제곡 182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니. 182 경배 찬양. 남명 목사님 경배 찬양 가져갔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182장
24장 예수가 아름다워.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바로 오늘 4천명 돌파 복음방송 개국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일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편제 63편 교동문 16번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님 말에 인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왼손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전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인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가 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may be seated in the presence of God.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5장 찬송가 김현정 목사님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Oh,
Heavenly Father, let us come before you with our prayer and confessio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앞에 기도와 회개로 나아갑니다. We confess before you, Holy God, that we have sinned often and in manifold ways by words and deeds. 우리는 생각과 말, 행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죄를 지어왔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The closer we come but the more aware we become of how far away we are from you and your holiness. Become to of our sin plus.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 거룩함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All is in mercy and forgive us the sins we have committed.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Please help us to desire you and your holiness with all our hearts and all our minds and all our strength so that we can be holy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우리가 거룩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I have passed the sin, let him deliver the wit of God, the power of Holy Spirit, and give us the blessing, message of yours.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뚜루유튜브 S007S C007C We pray those who watch now on with the power of Holy Spirit.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이 시간 유튜브 S007S, C007C를 통해 시청 및 구독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119편 89절로 96절입니다. 89절로 9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민혁진 목사님. 이제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민혁진 목사님. 민혁진 목사님 나오십시오. 201장 1, 2, 3절 간주 키올려서 4, 5절 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대신 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대신 썼네. 할렐루야. 와, 오늘 너를 잘 소화했어요. 와. 아멘. 와, 과연 종직이 딸이 맞아요?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남은 군사 이 노래 처음 듣죠 이거? 예, 이거는 예수 50년 믿어야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오늘 이 목사님 She is a really kind of bright and brightest the song of the hymns she had learned from very long time ago. This is the first song when we are praised in the, our church.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처음 부른 노래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너무 아름다운 찬송. 할렐루야. So thank you very much Pastor 민옥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So now we have a kind of a two different, very humongous kind of splendor, wonderful kind of celebration party today. Not only for passing up 4,000 subscribers on S7S, but also we are establishing what a wonderful broadcast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ccording to S7S 보건방송국.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4천을 돌파한 이 어마어마한 채널이 되었었고 이것은 this is not kind of limitation of the figure of a number 4,000 as S7S on our YouTube channel. 이것은 S007S가 4천이라는 그런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we have kind of prospect or we have kind of a propagating to the world God has designed and prepared for our own destiny in our church.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신 예비해 놓은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에 we are just kind of celebration party today. 그래서 우리가 4천이라는 숫자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조그마한 구름과 같아서 when you see the very kind of size of the palm of your hand of the cloud see all through the world 내가 참 멀리 보이는 이 조그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you can expect the lot of the bunch of the rains is coming poured on the earth we received 우리가 기대하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앞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So we are the number of 4,000 as subscribers as on YouTube channel of ours as 007S is kind of proclaiming or foretelling and give us the idea, give us kind of hope and the reason why we have praised the Lord today,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사친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조그마한 손바닥에 나오는 이 구름 한 조각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So that's why we have kind of big kind of celebration party for worshiping God. And also we have another kind of different subject. We have established one kind of broadcast 복음방송 S007S. 오늘 우리는 또한 복음방송 S007S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because I when I was a very young kid like in the first year of the in middle of high school in 대구 코리아 한국의 그 대구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중학교 1학년 때 그저 영어를 배웠을 때 I had a dream and a reason for kind of in the future of my life 운명적으로 제가 영어 ABCD를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3월달에 들어가서 ABC들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ABC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심상치 않다는 거. 할렐루야. I mean, I didn't have any kind of heard the Lord Jesus in the name of Lord. 그 당시만 해도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순박하고 모범생인 그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영어 ABC들을 배우면서 I have kind of idea. The language of English of alphabet of my hope will be in my future. 이 ABC가 나의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day and night, all day and night, I mean 24 hours, I mean 365 days in a year. 나는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영어를 붙들고 놀았고 영어와 더불어 살고 영어와 더불어 먹고 영어와 더불어 마셨던 그런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I mean, but when I just get into the high school, the year of high school, 개성 고등학교 in 대구, in Seoul, I mean Korea, 또 한국 우리 왜 한국이라는 말 붙이냐면 전 세계에서 보니까 한국이라는 말 붙여야 돼요. 우리끼리 하면 we don't need any kind of name of the Korea, but the world like subscribe is very opening up to the world out of the nation board. 국가의 영역을 뛰어넘는 전 세계에 보내는 방송이기 때문에 대구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대구 in Korea. 한국 대구에서 조그만 동네에 개성고등학교에 들어감으로써 I switch on my mind because I received the name of Lord Jesus in the first time. 내가 구주를 처음 예수를 듣자마자 아주 번개불이 아주 치듯이 영어를 만났을 때 그 번개불만큼 아니 그 이상 물 좀 갖다 드려요. 물 안 먹어도 돼? 이제? 네. 사. 아니 내가 마실까? 안 마시면 대신 마셔줘야지. 어느 정도 남영란이 이뻐하는지를 이제 민옥스님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이거 간접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I mean when I just get into the high school in the very first day of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배운 게 the name of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생에 처음 만나고서 it is like very delighted as much as I received the language of ABC of English, 한국 말만 배우고 있던 어린 중학생이 영어 ABC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거의 견줄만한 충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I mean day and night, all my heart, I mean all days and 365 days in a year, 1년 365일 하루 종일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셨던 그런 걸 생각하니까 I have two friends. Not only yes, Christo, but also the English. I mean, I have two friends. One is rightmost the Lord Jesus Christ. The leftmost in the English of language, ABC.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품고 살고, 한쪽에서는 영어를 품고 살면서. So when I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을 때, 난 한국말 책 하나도 안 봤어. 영어만 봤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할 줄도 모르면서 영어를 거꾸로 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So I jumped into the English major in the university. 그래서 대학에 영문과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So I have another friend. We have playing the piano. 또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바로 피아노를. 할렐루야. So and also I have another friend with taekwondo. 태권도가 또 하나의 또 친구였어. So I have four friends. 그러니까 여자 사귈 시간이 계속 없겠어요. 친구가 네 명이 꽉 잡고 있는데. One is right Jesus Christ. The other one is English. 다음에 하나는 피아노 and taekwondo. So four friends are all together. The time is very circulated in one single day. 하루 24시간이 쳇바퀴 돌듯이 빨리빨리. 피아노, Jesus, taekwondo and English. 와, 이 네 개의 친구가 자라서 같이 자란 거야. Jump up to the throne, 서로 도와주는. I mean, Jesus Christ is helping, let me learn the English, and the English let me improve my taekwondo. Taekwondo improve
Let me play the piano scale. 이 네 개의 친구가 아주 긴밀한 시간을 이루면서 저를 성장시킬 수 있어서. So now we open the broadcast, which is called like S007S, 복음 방송. So all together of my all energy, my effort to establish the running the energy for S007S broadcast. 그래서 이 모든 친구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119 of Psalm 89. 자, 시편 119편 89절을 민옥지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와. I mean, the first verse is kind of opening up the world. 이 첫 구절이 바로 전 세계를 향한 나의 비전이야. 할렐루야. My vision is not limited, not constrained, not forbidden, not captured in the area of Korea.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은 이 한국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구 동네, 조그만 동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My vision will be opening up to the world as much as God give us the verse 89 of Psalm 119. 시편 119편 89절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어디에 닿느냐. Number one, the eternal. Wow. I mean, the talking about the time would be eternal. Not the end of the time, but over the time, and beyond the time, crossing over the time, above the time. 와, 내 시간은, 내 꿈에 대한 시간은 영원을 뛰어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와, my space is not limited in constraint in our church, in the school, in the territory, in the society, in the Korea, but to the world, I mean into the heaven. 나의 계획의 목표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이고 공간적으로 말하면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까지 다다른다. 할렐루야. So my, I mean our broadcast 복음방송 is not limited to the hour and the time, but also our space is not limited, the territory is not limited in our Seoul or Korea. But over the beyond our nation, beyond the world, up to the kingdom of God of the heavenly Father. 우리의 공간에, 우리 방송국의 공간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영원한 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넓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89절에 우리 방송국의 규모와 우리 방송국의 영원성을 이야기하자. 할렐루야. 와, 우리 김진 목사님 목소리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89절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예, 영원과 이 하늘이란 단어가 두 개가 어울려서. 할렐루야. So 90절 우리 민옥진 목사님 읽어보세요.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와. So while we are running the managing our broadcast is because of God is faithfulness. 와, 하나님의 우리 강남대로가 세운, 우리 모두가 세운 이 S007S 복음 방송은 하나님이 격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와, wow. generation after our generation. 우리 이 방송국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faithfulness continue through all generation of ours. 우리 모두 가족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가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고, and you establish the earth and it endures. 당신이 세운 이 토지를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영원히 허물지 아니하시고, it endures. 이 땅은 영원히
Jesus. Why? Because you have established, you have designed, you have proclaimed, you have managed, you have organized, you have run our broadcast. So that's why the broadcast will be enduring after generation after.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 S007S 복음 방송을 이어받을 텐데 이 방송은 대대로 살아있을 것이며 이 방송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라 그 경계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와, 이 말씀이 The word of God specified on the 90 of the Psalm 119 시편 119편 90절에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바 이런 바 You God established You God running You God preparing and organizing and orienting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시고 직접 세우셔서 직접 경영하셔서 이것은 영원한 주님이 경영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91절 우리 민 목사님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고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Wow, what if you could not give me the light, delight for my whole life? I am very suffering from my affliction.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기쁨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고통당하며 없어지며 사라지며 아주 짓밟히며 이 땅에서 명함도 못 낼 것 같은데 그러나 God had made me delight.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기쁘게 하셔서 내 모든 고통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벗어나서 I keep with the breast of God with the delightness.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 중에서 여호와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와 오늘 verse 92 이 92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김준 목사님 한번 더 읽어보세요. 92절 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What if I would not have the word of God as my delightness?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말씀이 기쁨이 아니었더라면 I was very frustrated, very demolished and perished because of my affliction.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나는 이 땅에서 아무 존재도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However, what is a fact is God made me the delightness when I was in very tortures, very affliction, very suffering or frustrated situation. 내가 좌절과 절망과 내가 한숨과 고달픔에 처해 있더라도 오직 당신의 말씀이 나를 기쁨으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Wow, the word of God will make us give a kind of strength and the power of Holy Spirit. 바로 내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렐루야! 와, 93절 민 목사님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와, this is final destination. God said, I and you are one kind of koinonia.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유체가 통일하게 되는 I mean, He imposed on my life.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고 나는 하나님의 전부다. 할렐루야. 와, I and He is the same one thing. My identity is God's.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속하며 You are my whole heart. 당신은 나의 전부며 당신은 나의 전 마음이며 내 전심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When I was very in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ity, when I was in high school first day, 내가 1970
2003년 3월 5일 주를 처음 개성고등학교 1학년 때 영접하면서 또 All my day would be yours.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설정하니까 오늘날까지 할렐루야 God will lead me up to today and will go to tomorrow.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So all of us will be kind of the same confession.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이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와, 남인은 권사님하고 우리 저하고 또 우리 김현재 목사님은 나이가 같이 가고 있는데 we are all on the same boat. 다 같이 주를 영접했는데 we are all together in here. 와, 이 세 사람 나이가 한 살 차이. 누가 많은지 모르는데 아마 김현재가 제일 많지 싶은데 남영란 제일 어리지 싶은데 하여튼 그 반대일지도 몰라. 어쨌든 김현재 남영란 신덕식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데 I mean we receive the Holy Spirit. We receive the name of Lord Jesus in our whole heart.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면서 내 온몸이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김주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할렐루야. I have sought out my, I mean your precept.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례만 따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찾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나는 사모하였나이다. That's why please save me for I am yours.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와, 우리 찬양하면 아무리 바빠도 찬양하면 그럼 몇 장이죠? 우리 민옥재 목사님 18번이 보면 예수 당신이요. 그럼 몇 장이죠 그게? 우리 6킬 했던 거 있잖아. 주 예수 당신이요? 네. 김현재 목사님 나오세요. 예수, 또 남면 나오라고 하면 또 비교도 안 나올 거고 자, 주 예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주 예수 나의 당신 117장. 와, 이 찬양이 바로 오늘 그 말씀에 117장요. 네. 네. 주 예수 나의 당신 찬양 117장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증목사님 다음 나와보세요. 오늘 기도도 오늘 영으로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마이크 좀 지어주세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our stories is talking about God, you are whole my heart. I mean, when I was receiving a word of God, and in the very beginning of the year of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에 참 구주를 영접하면서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오늘 we are saying like this, like confessing, you are all my heart. 오늘 이 말씀이 바로 94절에 Please save me because I am yours. I have soaked out your precept. 내가 늘 주님을 사모했으며 내가 늘 여호와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사모한구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오늘 남편은 오늘 이거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어요? 김현자 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어요? 예. Please save me for I am yours.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늘 당신의 율례와 당신의 율법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섭리를 내가 찾아다니고 있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5절 읽어주세요. 민 목사님. 95절. 119편.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욕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에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Wow, there is no any strategy out of the kind of a trap. 내가 이 모든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God will deliver me from the devil's effort. 모든 사탄의 계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율례입니다. 할렐루야. This is all about today. The rest, next thing would be the fourth and the fifth. 나머지는 우리 4부와 5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정 목사님 나오시고. 자, 345장 정말 오랜만에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헵시바 때 불렀던 노래. 세상에서 방황할 때. 경배 찬양 345장. 예수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begotten only Son, and the love of the Father,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now here in the local church in Gangnam-daero, and the people who are watching, subscribing, S007S, and the C007C, and the 복음방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거기서 우리 강남대로 모든 식구들과 또 오고 있는 많은 식구들과 또 S007, SC007C 굳어가는 모든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세대를 뛰어넘는 모든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